지금이 한라봉이라는 노래입니다. 이 엄동술 안에 이 한라봉 달리는 거 보십시오. 야, 언제 촬영하면 해야 되겠다. 네, 지금 보시고 계시는 게 부처손입니다. 부처손처럼 생겼죠? 부처손입니다. 이렇게 크네요. 만백류. 만백류인데 이거는 거의 호박처럼 달리는 오렌지인데 당뇨와 혈압이 좋다는 겁니다. 이거 우리 회장님 참 대단하시네. 이런 호박 같은. 네. 와, 이런 거 처음 봤네. 와, 저거 보세요. 저기 저 귤을 천혜향인가요? 저 귤 사이즈하고 한번 보세요. 거의 뭐 한 10배 차이 나네요. 10배 넘게 차이 나네. 이야, 이거 굵기가 제 머리만 한데. 이거 보세요. 이게 만백류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게 당뇨하고 혈압이 좋답니다. 나무가 이렇게 버티는 게 장관입니다. 야, 이래 대과. 원래 이렇게 큰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게 여기에 오렌지입니다. 오렌지. 종류가 몇 가지를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이거 오렌지. 우리 토종 한라봉처럼, 한라봉은 이쁘지만 오렌지는 매끈한, 야구공처럼 생겼네요. 야구공처럼. 아, 오렌지가 굵다. 많이 달았대요. 많이 달렸네요, 사실은. 그죠? 와, 달린 거 봐. 와우. 물론 여기다가는 시설 온실 시설을 다 갖췄고요. 이게 수막 재배로 이렇게 겨울을 이렇게 이게 되고 있습니다. 저쪽이는 한라봉. 저기 보이시죠? 한라봉 보이시죠? 한라봉하고 이거하고 차이가 굉장히 차이 많이 납니다. 야, 이게 만백류가 여기는 그 야자 같아요. 야자네, 야자. 제 손하고 비교 한번 보세요. 손. 농사꾼의 손과 이렇게 사이즈나 보세요. 와, 이거는 뭐, 키로가 한 보면 한 2kg? 야, 2kg가 아니라 1kg 한 2, 300원 나오겠네요. 와, 이 나무가 힘들겠다. 대박, 대박. 옆에 사이즈에, 여기, 우리가 시중에 보는 이렇게 귤하고 사이즈를 한번 볼게요. 이렇게 한번 보세요. 50배는, 아니, 20배는 되겠다. 요, 부처손. 회장님, 부처손, 이거는 어떻게 먹는 거야? 이거는 뭐. 이거는 관상용. 아, 관상용이야. 뭐. 이거는 백향과 100가지 맛을 나고 안에 씨가 있는 거죠. 이렇게 뭐, 개구리 알처럼 생겼어요, 이거는. 백향과. 너무 커갖고, 이 회장님이 나무, 그 그물망으로 이렇게 쳐버렸네요. 나중에 이걸 칼로 째서 꺼내신다는데 참 우리 회장님 얼굴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회장님 잠깐 얼굴 한번 봅시다. 또 근데 우리 기농기촌 하시는 분이 이런 시설을 지으려고 그냥 아예 준비도 하지 마십시오. 이거 굉장히 돈이 많이 들고 비용 측면에도 많이 드니까 장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땅이 좀 흐른 데서 사야 돼. 땅값 비싸버리면 이건 죽을 때까지 땅은 못 빼요. 그러니까 저렴한 땅값이 저렴하고 시설도 정부 보조라든지 너무 보조 많이 받을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기본 자금이 없으면 시작하지 마세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요 낑깡 보이시네요. 낑깡. 요 낑깡이에요.
우리 회장님은 또 벌도 많이 하십니다. 벌이 한 500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참 벌은 안 하시면 좋겠지만 색깔이 와우. 이게 레드향? 이게 레드향입니다. 지금 영상에 보시다시피 되게 붉은빛이 돌죠. 낑깡어 이리 차이 보면은 불다에서 레드향입니다. 레드향, 천혜향, 레드향, 한라봉 이를 주로 많이 하시고, 아까 당뇨와 혈당에 좋다는 만금류는, 만백류는 많진 않지만은 필요하신 분들은 말씀하십시오. 여기 온 김에 우리 회장님이 얼마나 농사를 짓는지 제가 한번 먹방을 하도록, 시식하도록 하겠습니다. 굵기가 제 얼굴만큼 크죠? 요게 레드향입니다. 레드향. 레드향. 붉은색이라 해서 레드향이고요.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거 과육이, 이거 보이시나요? 탱글탱글한 거. 와. 모든 과일은 달릴 때는 새콤한 맛이 나는데 놔두면 놔둘수록 단맛이 납니다. 이게 레드향이라는 거예요. 레드향. 정말 맛있습니다. 자, 다음은 한라봉. 와, 레드향 진짜 맛있네. 한라봉입니다. 이거 한라봉. 한라봉은 우리나라 토종? 한라봉이 우리나라 토종인가요? 몰라. 제주도 뭐 제주도에서 들어 사는 거니까 나 모른다. 토종인데 뭐 잘은 모르지만 한라봉 이름 지은 거 보니까 우리나라 토종일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제가 지식이, 귤에 대한 지식이 짧으니까 제가 한라봉은 우리나라 토종이라고 봅시다. 그랬으면 좋겠고요. 물론 계량종일 수도 있겠고. 하여간 천혜향, 레드향은 다 우리나라 계량종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혜향이 뭐하고 저 번째도 오렌지랑 한라봉. 한라봉이 더 맛있네. 한라봉이 천혜향은 단맛이 좀 많이, 이거 레드향은 단맛이 많이 나는 대신에 한라봉은 새콤하면서 과육이 더 뛰어나네요. 그래서 한라봉 한라봉 하는구나. 천혜향은 식감이 이렇게 안에 이게 뭐라 그래야 되나, 알라리가 되게 많아서 식감이 되게 부드러운 대신에 한라봉은 이게 꽉꽉 차는 느낌이 나요. 혼자 안 먹어서 죄송합니다. 나 그럼 하면 되니까. 가지가 뿌려져 있어서. 좀 주시나요? 저 꼭 건강하라고 한 보따리에서 선물 주시네요. 우리 회장님이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분이에요.